기억하도록. 우주 걱정이 노래 신동엽의 문옥준입니다. 내겐 버거운 이별인가 봐. 나는 반항. 내 의견을 다 내세우고 싶고 그렇거든. 힙합을 사실 즐겨 듣지는 않았어. 진짜 힙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방과후 활동 그동안 동동신기가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힙합 이거를 너랑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가 랩만 안 했잖아. 댄스야 우리 아는 형님에서 많이 보여줬고. 많이 했지. 진짜 힙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힙합부에다가 너를 신청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가 있대 원정아. 민경훈 김희철 힙합부. 야 잠깐만. 야 특히 속사포. 내가 말이 느린 편 아니야. 이 속사포를 잘해줘서 특기로 갖고 싶어. 근데 힙합부 신청 이유가 똑똑해지기 위해가 뭐야? 내가 봤는데 이 랩하는 사람들이 발음이 정확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풍부하잖아. 그게 되게 유식해 보였어. 나 이제 경훈이랑 쇼미더머니 나가겠습니다. 아, 난 생각 없는데? 당연히 못 나가지. 우리 나가면 야 예고편에 나오는 게 제일 길게 나오는 걸 거야. 우리는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고등래퍼 아니야? 잠깐만 그렇네. 근데 우리 중학생이야 고등학생. 아는 형님 중학생이요. 야 아는 형님 고등학생이야. 야 이 학교 통해 누구야? 너 힙합을 알았죠? 나는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강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기린은 기린이고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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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은 그림이다. 그럼 랩을 아예 안 들었었나? 아. 그럼 아는 래퍼. 드렁큰 타이거도 알고. 거리의 신. 주석. 저스티스. 슈퍼비. 아, 몰라 거기. 나는 원래 이 락, 힙합 좋아했던 게 난 이 반항. 가사도 내가 막 랩 쓴 것도 있고 그렇거든. 나랑 좀 반대인 것 같아. 약간 평화. 오, 피스. 뭐 자연, 뭐 재활용. 재활용 이런 거 있지. 아, 나 너무 좋다. 리사이클. 그래. 그런 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새롭다. 길 가다 담배 꽁초 길에다 버리지 마. 이. 아, 그건 내가 해야지. 너 그래? 평화랩에 바로 욕을 할거 같아. 야, 너무 우리 김치국부터 맛있는데 동동신기처럼 팀 이름 만들자. 난 솔직히 동동신기 팀 이름 너무 부러웠어. 동동 신기. 근데 우리가 옛날에 활동했었잖아. 또 1위 됐었고. 왜 맞잖아. 쑥스러워. 우주 겁쟁이. 우주 겁쟁이. 추억이라 우주 겁쟁이. 그냥 겁쟁이만 바꾸자. 우주 십쟁이? 어? 아 우주 십쟁이. 약간 이거 힙업된. 약간. 저거 하지 말자. 우리 솔직히 우주 겁쟁이 때는 혹시 우리 모를까봐 민경훈 김희철 막 이렇게 했잖아. 없어 보이긴 해. 진짜 그런 거 없이. 우주 십쟁이. 그럼 그거 정해. 사이먼 도미닉 이런 네임. MC가 마이크인가? MC는 호동이 뭐, 형이 MC지. 아니 근데 뭐 그, MC 그리. 그리 MC. 걔는 좀 평화스러워, 귀여워. 왜냐면 거기는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디스가 세니까. 난 희님으로 할까, 희님? 이거 공격당하기 딱 좋아. 이름부터 세게 가야 돼. 아 이름부터? 못 건드리, 막 디스 못하게. 야, 너 평화랩에 왜 이렇게 아니, 디스 걱정을 해. 데프콘 봐봐, 이거 데프콘 봐봐. 너 그러면 SSF, 너. 뭐의 약자야? 속사포. 아 여기 여 나는 MC 속사포. 사포처럼 너를 박박 긁지. 야 계속 와. 아 근데 이게 약자로 들어가면 안 돼. 딱 보고 상대 기가 죽어야지. MC 쌈딱. 건들면 그냥 가는 거야. 저 쌈딱 좋다. 쌈딱기. 영어 네임은 파이트 치킨이야? 랩 네임 잘 지어야겠다. 아 선생님 오면 진짜 물어봐야겠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야? 잠깐. 아니, 저기야. Get your hands up. Get your hands up. 농도 가져 짙은 랩을 뱉어 돈이 간에 쌓인 독터는 낼 수 없어. 팔리는 음악은 누가 치고 모자른 걸 향심을 잃은 돈 거머쥘 수 없어. 점벌은 선장벌을 벗겨 지는 막힌 아주 채로 숨어 암절 속으로 바빠 좌절 돈이 그래 시키 미쳐 받쳐 밉 상인이 막고 비웃어 난 찾은 가래 액세 작업실 이자 뒤에 몸 말고 딜레마 쪽 실어마주 굴레 아멘 집을 지키면 백천 백승은 나 파리고 탐
정의 시계 전부 얻어도 날 다 채울 수가 없어 니도 불러줘 막연한 회의감 가득한 방 용지 선배네, 용지 선배. 선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와, 선배. 선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선배 앉아. 그 램미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하면은 이용지라는 래퍼입니다. 19살. 제가 그 좀 유교 사상이 많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반말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서 좀 약간 반존대 요즘 유행하는 아 요즘 그 반존대는 반존대 뭐야? 편찮냐? 이런 편찮냐? 요즘 문화를 배워야 돼. 네, 배워보자. 그러면 선배 그러면 혹시 몇 년생인지 저는 이제 2002 02년생. 네, 02년생.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와서 랩을 하는데 나 진짜 완전 소름 돋아가지고 그치? 목소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소름 돋았다는 표현을 한번 제스처로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앉을 때도 여기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왜왜왜 이런 식으로 앉아요. 아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없어요. 힙합하는 애들은 다 이유 없어. 아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선배 이거 제가 미아부장으로서 이거는 아 네네네. 아, 우리 미아부장. 안 돼. 미아부장. 이거 제가 다 닦아야 돼. 근데 약간 그 경훈 씨는 약간 복장 분량이 좀 있는. 어 그래요 왜요? 단초를 한 다섯 개 정도는 풀어 있어야 되고. 아 이거요? 힙합은? 그 희철이님 같은 경우는 반다나가 굉장히 좋은 초이스. 아 이거 힙합. 마이를 반쪽만 입는 게. 아 이렇게 이거 왜냐면 이거 다섯 개 풀면 안에 내복이 있어가지고. 내복이. 왜냐면 우리 선배 저희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저는 이거 반만 걸쳐. 이렇게. 네 반만 걸쳐. 이거 맞아. 뭐 힙합을 배우고 싶다고 들으셨는데 랩네임은 혹시 정하셨나요? 아 우리 랩네임 정하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랩네임. 제가 요거 제가 예전에 옛날에 활동할 때 썼던 건데 댄스 랩인데 가사가 희님이라고 희님이 있는데 약간 어떤 바이브를 생각하고 만든 노래예요? 그때는 아, 내가 나르시시즘이 너무 아, 세가지고 명작 막 그림 걸어놓을 때 나는 거울만 붙여놨어요. 나는 나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거울에 뽀뽀한 적도 너무 많으니까 와. 진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괜찮았어. 우리 옛날에 괜찮아. 유튜브에 가서 민경훈 리즈 시절, 김희철 리즈 시절 치면 누군가 올려놨겠지. 근데 선배 여기 반쪽만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그 원래 그런 맛. 아 그런 맛이야. 추위가 좋나. 저는 쌈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또 평화 이런 걸 좀 랩을 쓰고 싶어요. 평화. 평화. 네 포부가 그래서 쌈따. 쌈따. 네. 오. 네. 오. 제가 리액션이 너무 기계적이죠가지고 그냥 우 쌈따 아, 저항 정신이나 반항 정신을 쌈따기 싸우자 쌈따기 아니라 이 닭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이나 이런 걸 다 주워 먹잖아요. 평화 뭐 별거 있어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뭐 쓰레기 투척을 했을 때 내가 다 죽겠다 다 치우겠다 다 먹겠다 하나라도 더 먹겠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시대와 맞는 랩네임이 필요한데 저 옛날 나라 그런 느낌 바이브여서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죠. 네. DJ 출신이거든요. 아~ 저는 네, 저는 그, 아, 그 DJ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연습 김철. 아 DJ 네. 나도 DJ 게스트 출신이거든요. 아~ 그럼 MC 지금 표정이 아 어떻게 벗어나지? DJ를 가 내가 게스트를 갈게. 저는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세요? 전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좋아하는 채소는요? 파? 파? 파가 영어로 뭐죠? 어니언? 양파. 블루 어니언. 파. 그, 블루 어니언이요? 어, MC 파란 블루 양파. 어니언. 블루 어니언. 그럼 영어 그럼 철자는 이제 B.O. 어, 약간 있어 보여. 약간 있어 보여. B.O. in the building! 안녕하세요, 저 블루 어니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쌈다리입니다. 아, 라고는 약간 그러네. 느낌이. 블루 어니언. 요. 안녕하세요, 저 블루 어니언입니다. B.O. B.O. 시라토 B.O. 예. Yeah. 그, 나는 난 체리. 아, 체리. 난 체리. MC 체리. 그러면 체리. 체리. 뭐, 그래, 아니, 그러면 MC 블루 어니언 너무 길지 않아? MC 블루 어니언. 근데 요즘에는 밑도 끝도 없이 길어야 돼요. 아. 약간 우주 대스타 희철이잖아요. 스페이스 스타. 빅스타. 아. 뭐 블루베리 체리. 뭐 이런 느낌.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길어야 돼. 잠깐만. 애초에 뭐 되게 문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맞아. I like blue onion. 잠깐 긴 사람 누구 있어요? 간장공장 공장장. 네, 간장공장 공장장. 그러니까 긴데 랩네임이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영지요. 아, 뭐야? 우리한테는 다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어. 이영지라는. 공부, 힙합 공부나 이런 걸 하고 얼마 만에 나간 거예요, 선배? 사실 공부는 하지 않는 게 힙합의 모토입니다. 힙합은 아. 공부하지 않아. 근데 진짜 제가 이 부서에 온 이유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왔는데 똑똑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완전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 저희 와.
이게 아, 오게 그렇구나. 된 경우인데. 아 일단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거 너무 칭찬해요. 아 뭐죠? 이거가 완전 힙합 정신이에요. 아 그게 왜? 이게 예. 이 반항 정신을 담았어요. 힙합에. 아 그냥 잘못 써서 지운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듣고 아, 보니까 너무 나 좀... 멋있어. 아 이게 뭐야 하고 했던 느낌이 좀 들어. 맞아 맞아. 아 너도 맞아. 모르게 반항을 했구나. 쇼미더머니를 나가신다고.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이거든요. 아 생각을 해보셨군요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저희 네. 저희 목표는 네. 고등래퍼 나가겠습니다. 아 고등래퍼? 네. 어 고등래퍼. 잠깐만요 왜 아니, 왜 입가리고 웃으세요? 와 완전 고등학생. 너무 어려 보이셔서 안 미안한데 네. 우리도 지금 너무 창피해서. 막 던지지 마. 이거 진짜 말이 현실이 돼. 일단 우리 둘의 랩을 한번 보여드렸다. 어, 아, 그래. 어. 아 그래 그게 낫겠다. 어. 일단은 드랍 더 비트. 70895 뭐 이런 거 눌러요. 저희 70895 뭐 이런 거 눌러요. 저희 드랍 더 비트가 없어서 저희 노래방으로. 아 네, 노래방. 노래방. 경훈아 마이크. 와 MC 레이버 우재리. 내가 지금부터 니들에게 믿음을 주리라. 내가 뭔가를 보여줄래. 난 태양을 감추리라. 나 티기리 프리스타일 MC. 이제 내가 랩을 해 모두 들어봐. 난 모든 리듬을 갖고 놀 수 있는 리듬의 마법사 티기리라 한다. 하나하면 래퍼 둘하면 영웅이 모두 다 내 랩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가요 속에 그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의미 없어. 하나같이 똑같이 혓바닥을 보면서 그렇게 영어인 척 떠들어대고 있지. 웃기지도 않지. 제발 바꿔나와 다른 너와 같이 한국말 듣기 여기 나와. 다시 시작하자. 겁먹든 가식들은 모두 버려. 99년도. 와 99년. 99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99년도에 없었어요 세상에. 아, 그래요? 아, 99년도 17살 때 와, 허니 패밀리 즉흥요래교. 야 이게 랩교란 노래. 와, 완전, 저, 네.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목에 네. 핏대를 세우면서 아, 뜨겁게 랩을 하는 모습이 정말. 아. 그리고 이런 스텝은 저 처음 보거든요 힙합. 아. 하나면 래퍼 둘하면 영풍이. 그리고 이 배꼽 창법도 원래 김현자 선생님이 잘 쓰시는 창법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힙합에서 본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네, 내려가시더라고요. 성량이 좋고. 아 성량이 좋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목이 너무 쉬었는데 쉰 목소리가 난 너무 섹시했어 스스로가. 아니 되게 세상 나쁜 사람이었어. 그치 완전 랩교 지금. 그래서 오. 선생님 사실 선배님 주머니에 네. 손 거만하게 넣고 싶었는데 아. 티셔츠가 너무 길어서. 아 잠깐만 발음 티셔츠 조심해야 돼. 우리 아, 티셔츠. 티셔츠. 그래서 티셔츠. 멋있게 주머니에 오. 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 간다. 오 좋아요. 어. Yo MC 블루니아.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너 항상 그리고 일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려 하니 너는 이제는 그만. 내 네 것보다 더 그 사랑인 거야. 다짐 잡고 받는 너의 욕심 앞에서도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내 안에 섞였어.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이상 생각했어. 날 이제 받아줘 좋게. 날 이제 받아줘 좋게. 답답해 아깝해. 답답해 아깝해. 나 얼굴 위에 시킨 수가 있으시는 그렇게 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그 사랑은 너무 약속해서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에서.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에 반복 속에 날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나에게 말해 좋은 사실을 말해. 받아주면 좋겠어 내게 말해. 좋은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와우! 아니야. 근데 저는 현존하는 래퍼 중에 네. 관자놀이의 핏대가 서면서 래퍼하는 사람 처음 봐. 아 제가 노래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 경훈이가 네. 쑥스러운 귀가 굉장히 빨개져서 보셨죠? 아 MC 레드이어. 아 레드이어 반가워. 우리 특징을 살려서 랩을 주세요. 잠깐만. 어. 반쪽만 봤으시려고요? 아, 어떻게 알았어? 이게 또 랩이라면서요. MC 레드이어 하프마이.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게 예. 미친 듯한 오빠. 아, 오빠. 박자를 하나도 맞추지 않는. 아, 그게 제가 노리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가끔은 디렉 보시는 분들도 다시 나가세요.
좋은 사실을 말해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래퍼분들 중에 무대에서 손수건 쓰는 사람 있나요?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아. MC 핸드타올. 레드 이어 핸드타올 하프마이. 이게 확실히 힙합을 하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보다 맞아요 서 있어야 이게, 돼요. 이게 그러네 약간 자유롭게 굳이, 있어야 돼. 굳이 앉고 싶다면 약간 이렇게 걸려. 아 진짜 이거 이런 건 네. 무릎 관절에 전혀 지장이 없죠? 왜냐 저제 생각이랑 관절에 저 약간 이런 바이브도 그럼 힘드신 거예요? 그 이런 스텝 유행하는 거예요? 네 이런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 거의 깡시. 그러면 선생님 선배 음원 발매할 계획이거든요. 왜요? 아형 우리 고 목요일이 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괜찮아요? 어디가 괜찮은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행이다. 그냥 그 정도. 너는 참말 말고 내 등 아래 뿅. 내 나이 대봐 내복 입는 게 그냥 내 피부야 스킨. 미치겠어.